불독스님입니다. 자, 문장구조론 3강 바로 이어갑니다. 자, 2강까지 했던 내용, 즉 1강, 2강에서 얘기했던 구와 절에 대한 개념 베이스를 기본으로 이제 마지막 결정체인 문장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당연히 우리가 sentence란 말을 쓰죠. sentence. 문장이란 무엇인가? 자, 보시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 형태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문장은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자체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눴을 때는 평서문이란 놈이 있고 조건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평서문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긍정문, 부정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평서문인 거죠. 이런 용어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평서문이고요. 조건문 당연히 뻔한 거죠. 만일 뭐뭐한다면 조건문, 명령문, 열심히 공부해, 문 열어, 이런 명령문. 그 다음에 너 몇 살이니? 뭐 이런 의문문.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렇게 감탄문.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냥 겉에 보이는 형태적인 부분인 것이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나눈다라면, 자, 어떻게 되느냐. 구조로 나눴을 때 공부라는 방법은 단문, 중문, 복문으로 나눠진다. 특히 여러분들 학교 외 내신, 외 지필고사, 서답형에서 복문으로 완성하시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런 용어에도 여러분이 강해야 됩니다. 단문이라는 놈과 중문과 복문 세 가지입니다. 단문, 중문, 복문이죠. 이게 바로 문장의 구조적 분류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단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문은 하나의 독립된 절로만 구성된 문장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의 독립된 절이 뭔 말입니까? 그냥 주어 플러스 동사 이걸로 끝나는 게 바로 단문입니다. 알겠죠? I like you 단문입니다. 오케이? 자, flowers are blooming. 꽃들이 are blooming. 만개하고 있다. 활짝 피고 있다라는 자, 주어 동사 하나로 나와 있는 그냥 단문인 거죠. 이게 바로 단문입니다. 오케이? 단문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문이라는 게 있는데, 단문보다 중문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어, 맞습니다. 복잡하다면 복잡한 건데 사실 간단해요. 이번에 중문이라는 거는 두 개의 독립된 절이, 자, 두 개의 독립된 절, 즉 주어동사 두 개 독립된 절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혹시 글꼴 폰트 때문에, 폰트 종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부사,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이런 것들이 특수기호죠. 이렇게 특수기호 등으로 연결된 문장이 바로 중문이더라 이겁니다. 자,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면, 자, 우리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자, 등위 접속사, 자, 등위라고 대충 쓸게요. 등위 접까지만 쓰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and나, 뭐, but이나, 그 다음에 or, okay, 또는 for도 있고요. for. 그 다음에 nor도 있고 so도 있죠. 이런 여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for, nor, so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것과 그 다음에 접속부사,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등으로 아무튼 두 개 각각의 독립된 절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중문이라고 그러더라라는 얘기죠. 자,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She's fond of music. 원래 be fond of가 뭐뭐를 좋아하다죠. be fond of가 뭐뭐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좋아하는데 음악을. but 등위 접속사 나왔죠. 그러나 그녀는 not often go to concert. 자주 콘서트에 가진 않는다.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주어동사와 but 다음에 주어동사가 서로 동급입니다. 서로 이게 등위한 거,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중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The sun is shining. 태양이 빛나고 있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세미콜론을 갖다가 노란색으로 놨죠. 일부러 눈에 띄게 노란색. 자, 태양이 빛나고 있어. 세미콜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There are no clouds in the sky. There are no clouds. 구름 하나도 없어. 아무런 구름도 없어. In the sky 하늘에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The sun is shining의 주어 동사와 There are no clouds. 물론 there는 문장의 유도부사죠. 유도부사니까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인 no clouds가 뒤로 들어간 도치구문이 되는 거죠. 유도부사 나오면 동사 먼저 쓰고 주어 뒤로 가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가 서로 역시 뭔가 나란하게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중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이 두 문장 사이를 갖다가 연결시켜준다라는 역할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해 아주 좋은 예문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특수기호로 연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He is hard of hearing. 원래 hard of hearing이 뭐냐면 난청이에요. 잘 못 듣는 겁니다. hard of hearing 난청입니다. 그가 난청이야. 잘 못 들어. 세미콜론 다음에 therefore 나왔어. 이 therefore가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
예어포가 접속부사예요. 접속부사. 자, 세미콜론, 특수기어와 접속부사가 연결된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실제 독해 지문의 해석 문장에도 보면 그는 난청이야. Therefore, 그러므로죠. 접속부사. 그러므로 you have to speak. 너는 말해야 돼. A little louder. 좀 크게, 큰 목소리로 말해야만 한다 이거죠. 자, 참고로 이제 연결사 파트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는데 이 접속부사는 접속사하고는 다릅니다. 접속부사랑 접속사랑은 완전 다른데 접속부사는 자, 접속부사는 이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바로 붙는 이 형태가 안 됩니다. 접속부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 형태가 안 돼요. 접속사는, 접속부사가 아닌 접속사는 주어동사 직접 이끌잖아요. 하지만 접속부사는 주어동사를 이끄는 이 형태가 어떻다? 안 된다. 주어동사 문장을 직접 못 이끌어요. 자, 접속부사는 어떻게 나와요? 접속부사는 단독이야, 얘는. 그냥 독고다이야. 접속부사가 나와주고, 접속부사 다음에 컴마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문장을 별도로 이끄는 거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많이 연결사라고 배우는 우리가 왜 독해 영역에서 배우는 연결사 뭐 그래서 그러므로 또는 결과적으로 however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연결사라고 배우는 게 사실상 접속부사에 거의 해당됩니다. 이런 접속부사는 컴마가 들어옵니다. 주어동사 직접 이끌지 못하고 컴마 들어오면 주어동사 오는데 다만 이런 접속부사가 실제 우리 고등학교 수능 과정에서 봤었을 때 이 접속부사 앞에 이 앞에 여기에 특수기호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수기호 자 특수기호들 콜론이나 세미콜론 또는 하이픈과 같은 특수기호가 들어오고 접속부사 들어오고 컴마 들어오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문 세미콜론 다음에 therefore 다음에 컴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이 형태를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때 특수기호가 바로 이 접속부사와 함께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한 세트로서 움직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접속부사는 접속사와는 달리 주어동사의 저를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하고 컴마로 분리하고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따로 문법으로 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됐나요? 연결사 파트에 들어가면 좀 더 선생님이 아주 신중히 들어가도 되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셔도 아주 땡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도 이런 것들이 요 페이지를 나누는 게 바로 하나의 단문 하나의 주어동사로만 딱 이루어진 단문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나 접속부사 또는 특수기호동으로 연결된 두 문장이 연결된 중문 이것이 요 첫 번째 PPT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메시지입니다. 됐나요? 자, 자 여러분들이 영혼 없이 적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면서 외워주시고 직접 이면지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다가 한글로 써보는 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학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PPT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PPT는 당연히 복문입니다. 복문. 아까 가의 단문, 나의 중문. 세 번째가 복문이 나옵니다. 복문. 자, 복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장 많이 여러분이 보는 구조가 되겠죠. 복문은 주절과 하나 이상의 종속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복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복문이란 뭐다? 주절 플러스 종속절의 세트다. 주절 플러스 종속절의 세트를 우리는 복문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해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주절은 한 문장 안에, 전체 문장 안에 주절은 하나밖에 안 되고 종속절은 두 개 이상 올 수 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종속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이 종속절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에 꽂힌 관계사랑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분사구문과도 연결됩니다. 사실 고등영어의 양대산맥은 관계사절에 대한 개념과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데 바로 그 분사구문과 관계사절도 이 종속절에서 파생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속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건 정말 지구는 둥글다 못지않게 여러분한테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뭔가 얼핏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문에 대한 실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조 개념 마무리할게요. 자, since he's hard of hearing, comma, you will have to speak a little lou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ce 뭐뭐이기 때문에죠. 뭐뭐 이후로 할 때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죠. 그가 난청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you will have to speak, 너는 말해야 돼. 좀 큰 목소리, 좀 더 크게 말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이때 바로 since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자, 바로 종속절이 되는 거죠. 여기가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가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문입니다. 됐죠? 두 번째, although he's hard of hearing, 비록 그가 난청이지만 이때 역시 마찬가지죠. although란 접속사, 양보의 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although, 비록 그가 난청이지만 역시 종속절,
He reads a person's mind well. 그는 읽는다. 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낸다. He reads라는 주어동사.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의 종주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You have to speak a little louder. 너는 좀 더 크게 말해야만 할 것이야. 너는 좀 더 크게 말해야만 할 것이야.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 왔죠. 그가 난청이기 때문에. 오케이? 봐, 여기서 보시면 because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종속절이죠. 종속절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when이 나왔어. When you talk with him, 네가 그와 말할 때, 뭐뭐 할 때, 시간의 부사죠. 종속절이네. 이 부분은 뭐야? 종속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because가 이끄는 이후의 부사절로서 종속절 1번이 나왔고 when 뭐뭐 할 때 시간의 부사절이 이끄는 when이 이끄는 종속절 2가 나온 거죠. 주절 하나, you have to 이 부분 주절 하나, 종속절 하나, 두 개, 총 두 개. 오케이? 자, 깔끔한 예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형태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그 다음 예문 보시면 The celebrate actually, the celebrated, 그 유명한 여배우가 try to cover up, cover up은 덮는 거예요. try to 부정사가 뭐 말하고 애쓰다잖아. 그 유명한 여배우가 try to cover up, 덮으려고 애썼대. 그 사실을, 그 사실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와 있고 그녀가 had a plastic surgery. 참고로 plastic surgery는 성형수술이라는 뜻입니다. 성형수술. 그녀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덮으려고 애썼다. 그럼 이건 뭐예요? The fact와 대시 얘와 얘가 동격인 거죠. 바로 이렇게. 자, 동격절. 동격절을 이끄는 것 또한 역시 동격의 접속사 대절도 종속절입니다. 왜? 어차피 대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잖아요. 전체 문장을, 이 전체 문장을 봤을 땐 대 다음에 주어동사절이 또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이 대시 끄는 절이 종속절인 거죠. 오케이? 여기가 주절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 celebrate outrage right cover up the fact 여기까지가 여기는 주절이 되는 거고 이 대부터 여기는 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주고 얘가 종이 되는 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I know some new employees. 나는 알고 있다? 뭐야, 몇몇 새로운 직원들을 알고 있대. 직원들, 사람들 나오자마자 후가 나왔네. 후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got in through the back door. 이게 뭔 말이냐면, got in through the back door는요, 뒷문으로 들어왔다는 거, 여기 말하면, 낙하산 탔다거나, 이런 거 말,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낙하산 인사, 어디서 모르게 그냥 공식적이지 않고, 어떤 비공식적이거나 다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입사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자, got in through the back door란 말을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got in through the back door, 부당 입사하다,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새로운 직원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후부터 여기까지가 employe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인데, 역시 여기 I know some, 이게 주절이잖아. 여기가 주절이잖아, I know. 여기가 주절이고 그 다음에 후부터 나와있는 여기가 뭐가 돼? 당연히 종속절인 거죠. 그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관계대명사절도 당연히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이런 식의 아 이렇게 뭐 부사절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동격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종속절이 되는구나. 바로 이런 종속절들과 주절이 결합돼서 우리는 복문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어봐 됐습니까? 자, 여기 바로 이 10가지가 단문, 중문, 복문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과 실제 예문을 다뤘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요 다음 PPT에 나오는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부 첨부해서 여러분한테 배포했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자 1, 2, 3강의 내용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마지막 PPT입니다. 문장구조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러한 문장구조를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문장구조라는 건 하나의 영어의 문장 안에 주요소와 종요소로 나눠지는데, 자, 주요소와 종요소로 나눠지더라. 그, 우리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 주요소와 종요, 당연히 주가 뭐겠어요? 메인인 거죠. 문장의 주요소가 어떤 놈입니까? 주어,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바로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소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든 아니면 서답형 같이 라이팅을 하든 듣기를 하든 간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주요소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장식일 뿐인 거니까 주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종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종요소.
자, 종료소 마치 장식이지만 사이드 메뉴지만 중요한 거죠. 이러한 종료소에 뭐가 있다? 수식어구라고 부르는 것도 종료소인데 수식어구에 어떤 게 있다? 부사하고 부사절,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형용사절.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사고 부사절, 형용사고 형용사절 뭐 있는지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지금, 그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당연히 what은 제외합니다. what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what은 제외입니다. 명사절을 하는, 즉 명사절을 하는 거면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 명사구나 명사절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혹시 높아심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들이 명사 또는 대명사, 오케이? 대명사 또는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들이죠. 명사구나 명사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주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 수식어구에서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은 수식어구로서 종료소를 차지합니다. 오케이? 서브 개념입니다. 종. 됐죠? 그 다음에 연결어구입니다. 연결어구. 연결어구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연결시켜주는 거잖아. 자, 그럼 우리가 문법 시간에 연결해주는 놈으로서 배우는 놈이 뭐야? 접속사 있고, 아까 말한 전치사 있고, 관계사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이런 세 마리 공통점.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이 세 마리 공통점은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연결어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 접속사 들어와야 되니, 전치사 들어와야 되니. 이런 선택이 나오는 거죠. 왜? 둘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겁니다. 공통점이 아예 없다면 둘을 엮으면서 시험을 낼 이유가 없잖아. 이 둘 다 연결어구 역할을 하는데 뭔가 연결시키는지 다른데 그게 중요한데 너희가 알고 있냐라는 게 출제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아무튼 연결어구다. 아주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독립어부, 아, 어부라고 썼네요. 무슨 도시어부도 아니고, sorry. 자, 독립어부가 아니라 독립어구입니다. 독립어구는 감탄사, 오케이? 문장 맨 앞에 나온 거 있잖아, 알라스, 후라, 그 다음에 와우, 이런 감탄사들, 그 다음에 삽입어구, 컴마, 컴마, 삽입 있죠? 삽입어구, 동격어구, 이런 것들. 삽입어구나, 동격어구나, 감탄사, 이런 것들은 독립어구로서 종료소를 이루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 쌤이 문장구조 분석에, 자, 3강까지가 지금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1, 2, 3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소가 이러이런 놈들인데, 여기 들어온 게 이런 거다. 각각에 어떤 놈이 있는지, 우리 수험생이 우리 불독과 여러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료소로서 수식어구에 이런 놈들이 있고 각각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고, 연결어구로서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까지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또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로 내용하고요. 다음에 이제 4강과 5강이 저는 뭘 다룰 것이냐.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서 그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을 정도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좀 기대해 주시고요. 1, 2, 3강의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오케이? 자, keep up the good, thank you.